오랜만이다. 아, 어떻게 된 게 갈수록 TV로만 얼굴을 봐. 준비됐냐? 가보자. 야!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말씀드려야 된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저희 다른 데랑 계약했습니다. 뮤직스타라고 사장님네보다 계약금은 적지만 각자 원하는 활동을 보장해준다는 게 마음에 들어서요. 그래서 프라이드와 재계약은 안 할 겁니다. 뭐 미리 말해줘서 고맙구만. 근데 우리 쪽에서 너희들하고 다시 재계약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냉정한 말 같지만 난 너희들이 전부 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도 돈 오면 나름대로 기대를 했지만 뭐 죽어도 같이 죽네 어쩌네. 아직도 하는 짓이 어린애 같아서 말이야. 그런 마인드는 이 바닥에서는 사양이야.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쓰레기장도 아니고 뭐야 이게. 아니 무슨 댄스 아카데미 만든 데면 이게 뭐예요? 임마 이거 청소해서 임마 깨끗하게 쓰면 되지. 야야 my life this is so for you. 광고지 넘겼지? 네. 코디 누가 하는 거 맞죠? 어. 아참. 근데 상민 누나 요즘 뭐예요? 진짜 걔 요즘 뭐하냐? 번호도 바뀐 거 같던데? 이건 아줌마가 봤더라고. 형은 소식 몰라요? 아 맞다 만종이 형. 상민 코디네이터 학과 다닌다고 지방에 내려갔댔죠. 아직도 안 왔대요? 몰라. 에이 선영 누나한테 들었을 거 아냐. 야 그 누나 얘기 꺼내지도 마. 아, 나 진짜 짜증나가지고. 아유 놓친 애 또 싸웠구만. 아유 놓친 애가 창피하게 진짜. 야 어딜 가면 간다고 문자로 남기든가. 새벽 내내 싸돌아다니고. 뭐야 씨 짜증나게. 진짜? 누나 깜짝 안 해? 응 니들하고 재계약한다는 말은 한 적 없는데. 오히려 그러던데. 최사준 갑지 뭐. 야 그만 좀 먹어라. 너 DJ 얼굴 안 보인다고 막 먹는데 그러다 돼지 돼 임마. 미안한데 나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거든? 재밌나 보네 지금 일. 보기 좋다. 응 그렇잖아. 근데 또 아직 딱 이거다 하는 생각은 안 들어. 요새 청취율 1인데 뭘 또 바래. 야 나 욕심 많은 거 잊지 않았냐? 근데 정말 뭔가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아직 내가 못 찾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 하지만 뭐 곧 찾아지겠지. 그래서 나 일단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려고. 그래서 깨지면 뭐 또 깨지는 대로 배우는 거니까. 왜 나 예전에 가수할 때 온팡 깨지고 진짜 가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배웠잖아. 멋있다 정희수. 나 원래 멋있어. 야
그니까 응? 너도 발라드는 아니네 춤뿐이네 딱 못 봐두지 말고 이것저것 다 찔러보란 말이야. 아니 평생 찾아야지 즐거워야 되는 일인데. 야 노래 끝나간다. 나 갈게. 저기 PD님 여기 DJ 추천곡 순서 바꿔도 되죠? DJ 추천곡 시간입니다. 2년 전에 렉스가 불렀던 곡이죠. 방송에서는 잘 들을 수 없었던 곡 오늘 시원하게 들려드립니다. 아침이 싫어 용감하네. 지난주에도 계속 틀어대더니 청취율 1위라고 하더니 무서운 게 없나 보다. 정인수잖아. 그 친구 청취율 꼴찌래도 그냥 자기 틀고 싶은 거 틀었을걸? 아 뭐야? 팬나트야? 금방 나갈게. 긴장 푸는 데 이게 제일 좋아서. 금방 보고 나와. 122번째 팬레터. 먼저 축하의 말씀. 앵콜 전국 투어 다시 시작하신 거 축하합니다. 후! 렉스짱 렉스짱. 오빠가 꼭 해낼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칭찬은 여기까지. 저 오빠 공연 다 가봤는데요 딱 하나 레퍼토리가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노래만 너무 부르면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의상도요. 이놈의 잔소리. 그럼 곧 공연에서 또 만나뵙겠네요.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신이 가장 빛날 때는 무대 위랍니다. 아시죠?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래된 팬으로부터.